커퍼레이션. 플리즈 쉽 투 에포트 앤 원 캐럿. Okay, I'll ask to ship two apples and one carrot. 네, 지금 시스템이 사과 두 개와 당근 하나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반복하고 설비 라인에 부탁하였습니다. 자, 지금 로봇이 사과를 운반하였습니다. 벨트 컨베어 양쪽 끝에는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약자인 TOF 거리 측정 센서가 이렇게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TOF 센서는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여 컨베어의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감지하여 이에 따라 컨베어를 움직이거나 또는 멈추거나 합니다. 또 이쪽 부분에는 SM32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탑재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베디드 AI 화상 인식을 통하여 촬영된 블럭의 그림이 사과인지 그리고 당근인지를 판별합니다. 또 불량인지 아닌지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Shipping operation. Start shipping operation. Please ship two apples. Okay, I'll ask to ship two apples. 지금 로봇이 사과 두 개를 운반하도록 설비 라인에 지시하였습니다. 부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과입니다. 자, 이 카메라에서 실시하는 인베디드 AI 화상 인식은 ST의 범용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STM32가 구동하는 것으로서 딥 인사이드의 딥 러닝 플레임워크인 카이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를 위하여 사과와 당근의 다양한 이미지를 수천 장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AI를 내장하게 되면은 단말기 쪽에서도 처리 능력을 일부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서버 부하나 네트워크 통신량을 줄여서 분산형 IoT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결과를 들어볼까요? Open shipping information. The shipment has been completed. This time, we shipped one apples and zero carrots. And we found one unqualified goods. Open shipping operation. Start shipping operation. Please ship one carrot. Okay, I'll ask to ship one carrot. 당근 하나를 운반하라는 지시를 설비 라인에 내렸습니다. 지금 당근이 운반되고 있는데요. 벨트 컨베어에 올려진 즉시 진동을 줘보겠습니다. 자, 진동을 바로 준 즉시 벨트 컨베어가 정지하고 빨간색 램프에 불이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Open line condition. I stopped the line's detected vibration. 자, 시스템이 진동을 감지하여 설비 라인을 멈췄다고 하는군요. 이 진동을 감지한 것은 이 긴보드에 탑재되어 있는 ST의 모션 센서입니다. IO 링크를 지원하는 이 산업용 멀티 센서 개발 키트는 환경 센서와 멤스 마이크도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비의 예측 유지 보수 기능을 검증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복귀시켜 볼까요? Open line recovery. Now it's recovered. 다시 복귀되었습니다.